자, 여러분들이 USB를 보통 이용하실 때 보면은 그 이게 용량이 엄청 큰한 덩어리 화일이 4기가를 넘어가는 화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안 되시겠지만 어떤 그 영상을 아주 받았는데 영화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거를 이제 복사해서 4.5기가인데 USB가 분명히 30기가라 복사해서 옮기면 옮겨져야 되는데 그게 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USB가 잘못 산게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USB를 딱 보시고 보기 메뉴에 저내 컴퓨터 폴더 탐색기 보기죠. 여기서 이제 세부 정보 창이라는 걸 여기 미리 체크를 해주시면 요거 껐다 켰다 켜놓고 우측을 보면은 USB를 찍고 여기 보면은 예 14기가 이게 몇 기가짜리라고 했죠? 16기가인데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무슨 점유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 크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파일 시스템이 FAT32라고 돼 있는 거는 4기가 이상 복사가 안 돼요. 4.1기가 복사가 안 돼요. 분명히 14기가인데 8기가를 왜 복사가 안 되냐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공 USB야 돼요. 그 안에 자료가 있으면 옮겨 놓으시되 얘를 포맷을 하셔야 됩니다. 포맷했다고 해서 자료가 뭐 들어가 봤더니 진짜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백지야. 전으로 네, 이건 포맷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륨 라벨을 꼭 써주셔야 되는데 그냥 USB 아니면 이동식 디스크, 이동식 디스크. 제발 그러지 마세요. 누가 잃어버렸으면 찾아주기라도 하죠.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포맷을 눌러주세요. 포맷. 데이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직접 보실 수가 있는데 14기가 맞죠? 맞습니다. 파일 시스템을요. 이 30 FAT 패스로 놓으시면 안 되고요. NTFS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이래야지 4기가 이상 복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볼륨 레이블은 이름을 말해요.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내용과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몇 기가짜리라는 거 최소 알아볼 거면서 저는 이렇게 좀 쓰는 편이에요. 그러면 내가 저 16기가인 줄 알았다가 그런 거보다 이게 더 낫거든요. 그리고 이제 빠른 포맷이 기본으로 체크되어 있으니까 그냥 냅두시고 시작을 눌러주십니다. 자, 지워진다는 경고 문구가 뜨니까 자료가 있으면 안 되겠죠. 자료가 있으면 미리 옮겨놓고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아주 짧은 시간 포맷 중이라는 화면이 이렇게 뜨고요. 조금만 기다리시게 되면 시간이 걸려요. 네, 새기고 컴퓨터 포맷하는 느낌인데 네, 초기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포맷이 완료됐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그냥 확인 누르시고 계속 시작을 누르면 계속 포맷하는 거니까 닫기를 눌러주세요. 포맷은 끝난 거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선희님 이름으로 해서 14기가 예, FAT 이렇게 돼 있죠. 저는 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자료를 한번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보겠습니다. 아, 됐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게 몇 기가짜리야? 예, 어쨌든 8기가 정도 되는 친구 같은데 예, 우리 선희님 자리에다가 8기가짜리를 복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잡고 막 던져버리면 복사가 되죠. 아주 쉽게.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러면 복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FAT로 되어 있는 경우는 아예 복사가 원천 차단됩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